와 너무 좋아요. 롤리라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러스트나 그래픽으로 브랜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롤리데이의 시작이었습니다. 문구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태해지는 거예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날 바로 남편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우연히 들어간 동네 그 원남동이었거든요. 저희 첫 번째 쇼룸 겸 카페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오픈을 하자마자 아이덴티티가 없잖아요. 주객 정도가 심하게 된 상황이 좀 괴로웠어요. 오롤리데이가 카페가 아닌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폐업을 결정했고 그러니까 세 달 동안 제품 개발에 매진을 해서 브랜드로서 딱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드로잉북에다가 낙서를 막 하는데 저 구석에서 이렇게 삐뚤빼뚤 주근깨 박힌 애가 계속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못생겨서 못난이라고 애칭을 부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만들어주신 저희의 마스코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야지 그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실용성이 강조돼야 되는 제품? 저는 웬만하면 못난이를 다 배제하고 있어요. 캐릭터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 디자인적인 실용적인 요소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공감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구매하고 싶게 하는가? 썼을 때 만족하게 하는가? 재구매까지 또 이어지는가?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해요. 되게 쉬운 언어를 쓰고 명료한 타이포를 쓰려고 합니다. 색깔 맛집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색채 마술사의 타이틀을 잃고 싶진 않습니다. 일하는 공간과 집이 한 건물에 있었으면 좋겠다 상계동을 찾아갔는데 자연도 가까이 있고 너무 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오래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을 발견했고 빵집과 밥집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분위기에서 빵과 밥을 팔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샵에서 쓰는 봉투인데 생분해되는 봉투예요. 그냥 땅에다 버리면 썩는 봉투거든요. 판매하는 제품들의 포장을 생략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컨셉이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이밍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이름일 것, 아무나 따라 쓸 수 없는 나만의 고유 명사인 이름일 것,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담겨 있을 것, 특히 인스타그램에 우리 이름을 쳤을 때 우리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언제 잘 될지 모르니 네이밍은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지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복이 사실은 되게 진부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툭 던져진 필통을 보면서 웃음이 피식 난다면 그거 되게 작고 귀여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OLD makes your life happier라고 쓰는데 happier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만드는 사람, 저와 저희 직원들과 저희 공장의 생산자 여러분들, 사용하는 사람, 환경까지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둘러싼 것들의 행복이 쌓여서 저희 브랜드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계속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카드 지금 필요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원하던 걸 받아서 근데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아주 고맙게 쓰겠습니다. 저도 문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 58회쯤 구속클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해주시길.